오늘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교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를 만들어야지요. 이 백성은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가고 유행 따라갑니다. 성막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백성이죠. 예배하는 백성, 참된 천국 백성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목이 베든 백성, 불순종과 불신의 백성 함께하지 않겠다. 또 함께하면 진노하고 심판하고 진멸당할 것이다. 백성들은 그것을 슬퍼해서 단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그럽니다.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단장하는 것, 겉사람 단장하는 것 떼어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마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내가 겉치장만 하는 것, 겉만 꾸미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것 떼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새로워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회막이 나옵니다.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 구름이 임하고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이 임하면 백성은 엎드려 절합니다. 예배가 그런 것이죠. 거기서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충성전자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12절이야.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함께 할 자가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같은 사람, 손을 잡을 사람, 기도해 줄 사람, 함께 걱정할 사람, 정말 함께한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력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목장안이도 그렇습니다. 두세 명이라도 정말로 함께할 사람, 힘을 모을 사람, 비전을 가질 사람, 기도할 사람, 함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나와 함께할 사람이 누굽니까? 찾아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주의 은총을 입혀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14절이죠. 그러니 안심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면 안심이죠. 그분이 우리의 짐을 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가슴에 품어줄 것이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것이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그래서 14절이 아까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하리라. 너로 쉬게 하리라. 안심해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달도 이해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가지 세상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랍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의 길자에 긍휼을 베푼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은혜는 아무 자격 없게 주시는 것.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은혜를 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이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얼굴 보면 죽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위틈에 숨기시고 내 뒤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이 역사에 말씀하셨던 일,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뵈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내산의 율법을 받았고 성막의 백성이 됐는데 이것으로 만족이 아니죠. 천국 가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을 배우는 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은 얼마 있으면 다 놓고 갑니다. 쓰러집니다. 물거품이 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천국은 확실합니다. 오늘 거기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그날까지 주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을 위해서 더 주께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